약간 맞춘다. 오늘은 이거 성경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 미쳐드린 이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읽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모함했어. 예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왕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모합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왕으로 하러 위험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나는 왕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선언했어요.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 석방하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외쳤지요. 그를 죽여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 빌라도 선수가 선언했어요.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 선방하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못했어요. 그를 죽어라!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도록 했어요. 또 등에는 십자가를 씌운 채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죠. 너무 가렸네요. 예수님을 부수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3번 정답. 그래서 빌라도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찍찍을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게 했어요. 또 등에는 십자가를 지운 채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언덕 위에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두 죄인들 사이에 높이 매달았어요. 언덕 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차가이 못 박았어요. 그리고 두 죄인들 사이에 높이 매달았어요. 즈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울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지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정오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울었지만 유도 진결해주는 조용함은 배우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구하면서 왜 나의 스스로 구하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을 때 눈을 감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모두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눈을 감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어졌다. 이로써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모든 모두 마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길고도 긴 그 슬픈 금요일은 이렇게 끝났어요. 음부가 있네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나요? 예, 간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 한 명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새 무덤으로 넣고 큰 무덤으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어요. 깊고 긴 그 슬픈 금요일로 이렇게 끝났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맞아요. 정답. 활동해 볼게요. 시작하기. 왼쪽에.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 예. 곰으로 가기 점점점. 기립박수 이야기는 저가 잘해요. 오, 언제지? 아, 이제 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번엔 이거 해가실게요. 행복한 일요일. 행복한 일요일. 빈 무덤. 마태복음서 16절에서 1에서 4절. 마태복음서 28절에서 5절. 8장. 요한복음서 20절에서 3절. 10장. 누가복음서 24장. 1장, 12장, 36장, 49장. 읽기.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여자들은 고민했어요.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죽으신 예수님 몸에 향기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여자들은 고민했어요.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에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를 옮길 수 있을까? 그런데 도착해보니 돌은 이미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말했어요. 얼른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도 어떻게 보니 돌이 이미 치워져 있고 예수님은 몸이 사라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어요. 얼른 가서 예수님의 제자님들 사실 알려라.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예수님을 쌌던 천박기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눈 보였네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거기서 누구를 보았나요?
2번 정답.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던 천 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은 어쩔 수 없이 몰라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얼마 후 제자들이 다 같이 한 방에 모였어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제자들은 다 같이 한 방에서 모였어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거라. 어서. 귀신은 만질 수도 없고 음식도 먹지 않지. 그런데 나는 지금 무척 배가 고프구나. 너무 가했네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셨나요? 예, 정답.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거라. 어서 귀신은 만질 수 없고 음식도 먹지 않지. 그런데 나는 무척 배가 무거우나. 예수님은 생선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지. 예수님이 생선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지. 이제 너희가 본 것을 세상에 말하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 내가 본 것을 세상에 말하라. 예수님이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죽음을 인하여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정답. 활동해볼게요. 오, 성경 수여 받았어요. 활동. 행복한 일요일. 시작하기.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얼굴 이만큼만 칠할게요. 오늘 성견적이 이거였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